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외출 다녀오는 길에 잠시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이 장소에서는 한여름에는 여름 풀벌레 소리가 굉장히 심했는데 벌써 가을 문턱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는 뭐 풀벌레는 거의 없어졌구만요. 제가 풀벌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요즘에 나라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이 긴 게 보이지만 사실 권력이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한 2년 절반 정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세상을 어렵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정말 한미동맹 같은 경우는 70년, 80년 어렵게 만들어낸 그런 관계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귀한 그런 자산이죠. 그걸 마치 자신들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냥 부수고 그냥 결별시키고 전련시키고 그런 걸 보면은 저 양반들이 참 생각이 참 짧은 건지 아니면 저 양반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런 궁금함이 떠오릅니다. 사실 금세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또 항상 내려갈 때를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앞과 뒤도 잴 수 있어야 되고 좌우도 잴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교만함이라든지 오만함이라든지 자만심 같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띄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죠. 저는 뭐 주로 경제 문제를 많이 보니까 경제적인 그런 문제 국한하면 문재인 정부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경제를 부수고 갈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원성을 들을지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고 조금 더 조신하게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업에 지장을 많이 안 줄 건데 요즘에 정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니까 한일관계하고 한미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자기들만 살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살아야 되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처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득 앉으니까 여름 풀벌레가 한참 울 때는 그 풀벌레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울었죠. 그러나 뭐 한두 달 사이에 금세 다 어디 사라져 버렸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생각하고 잘 나갈 때 어려울 때 생각하고 다른 사람 행편도 좀 생각하고 두루두루 그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박수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좀 펴고 너무 경직된 모습 보이지 말고 국민들이 다 지금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것 외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괴롭힘을 주면 안 되죠. 외출 갔다 오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바깥에서 인사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